아침인데요.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. 현미떡 그리고 떡볶이 가루. 드디어 이제 단호샵에서도 건강한 떡볶이가 거의 출시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최종 샘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꼭 먹어봐야 돼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합니다. 조금 설레네요. 떡볶이가 되게 양념을 잘 먹었어요. 꾸덕하게. 맛있다. 맛있는데? 샐러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이 버섯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죠, 버섯. 진짜 맛있어. 여기도 드러플 쓴 것 같은데, 여기야? 와, 진짜 너무 깨끗하게 됐다. 아까
오늘 내일 먹을 것들을 잔뜩 사왔어요. 오늘 아침입니다. 아까 촬영을 하면서 평소보다 얼굴 마사지를 오래 했잖아요, 되게. 계속 들어서. 작아진 것 같아요? 뭔가 작아진 것 같아요. 작아진 건 제가 왼쪽 오른쪽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? 저는 알아요. 근데 지금 오른쪽을 찍는데 왼쪽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. 아닌가? 오늘은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아침에 챙겨 나오지 못해서 1층에서 이거를 두 개를 샀습니다. 프로틴 베리는 크랜베리가 항상 이 안에 깔아앉아서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크랜베리를 잘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따라하기 힘들다. 나만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. 맞아 진짜 검색하면 그냥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올까 그랬을 때 유튜브 이거는 훨씬 클래식한 것 같아. 그러네. 허리선 반인치. 이게 훨씬 나. 훨씬. 아, 진짜요? 어. 이게 훨씬 나. 소재가 근데 유니크하긴 해요. 보잖아, 봐봐. 이게 훨씬 나. 드디어 두 벌의 드레스를 결정했습니다. 메인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. 어? 메인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, 지금. 맛있는 게 너무 많다. 좀 정신줄 잡아야 일단 멀진 않았죠. 아, 그쵸, 그쵸. 정신줄 잡아, 알았지? 잡다가 지켜버리지. 설문조사 한번 해야겠다. 설문조사 한번. 네.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. 네. 이제 할 것들은 그냥 가구나 전등이나 이 정도. 네 다섯 개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
10시 정도 됐는데요. 오늘 다노크로 한 분 생일이어가지고 딸기 케이크를 몇 입 먹고 또 한 5시쯤 출출해서 프로틴 브라우니를 하나를 먹었더니 아직까지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오늘은 그냥 호두랑 견과류를 좀 챙겨 먹고 내일 아침에 먹을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고 자려고 해요.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여기에 오트밀이랑 아몬드 밀크를 넣고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쓰는 오트밀은 플라밭 전복 오트인데 조금 더 쫄깃하고 좀 두껍고 식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오트밀이에요. 현재 시각 6시 8분. 이제 밤새 오트밀이 아몬드 밀크를 다 먹어서 이렇게 퐁신퐁신한 질감이 돼요. 샐러드 한 팩, 시래기밥, 닭가슴살 소세지, 채소. 오늘 채소 상태가 되게 좋네요. 회사 냉장고가 되게 냉장력이 세서 지난번에는 채소를 너무 냉장고 안쪽에 넣어놨더니 얼어가지고 나왔을 때 약간 시들해졌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야채칸 제일 앞에 넣어놨어요. 그랬더니 딱 아삭아삭하고 싱싱합니다. 프로덕트의 존재는 이제 단호가 말하려고 하는 습관성의 업이라는 그 철학을 담아서 그것들을 유저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드는 것 같은데 구매 수강신청 수강생이 됐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. 안녕, 퇴근 시간입니다. 여기는 단호 키친의 간식을 놓은 트레이입니다. 아무나 드세요. 그 아무나가 저여서는 안 되겠죠. 왜냐면 전 다이어트 중이니까요. 대신 스캣을 넣고 보컬이 멘트를 하고 있다고? 막 오늘의 신부라고 소개해줘야 된다고. 오늘의 신부는 뭔데? 오늘의 메뉴도 아니고. 알았어.